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치팀이며 전 팀장 조한입니다. 저희는 먹다 잇, 간지럽다 잇치, 그리고 애치라는 소리를 따서 팀명을 만들었습니다. CDTV 경진대회에서 저희는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 리뷰 기반 알레르기 커뮤니티 구축을 주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였습니다. 팀원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석사과정생으로 조하연, 고지윤, 김단비가 모여서 해당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단비 학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레르기 시장과 신뢰도 점수 발표를 맡은 김단비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포장식품, 어린이 알레르기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 알레르기 보유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업소들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자율적이라는 것과 최근 알레르기 위해사고 60.98%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은 현재 새로운 소비자 분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기존의 알레르기 어플인 알러지 알려줘의 세 가지 한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업데이트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알레르기를 성인이 된 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뷰 데이터를 통해 내재되고 변화된 알레르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동기 부족입니다. 알러지 알로조는 소비자들이 서로 레스토랑에 대해 경험 공유할 요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을 군집화하여 형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레르기 성분 정보 제공 방식의 비효율성입니다. 저희 이치는 소비자 군집화를 통해 알레르기 성분이 없는 메뉴 중심 음식점을 추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존 알레르기 어플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알레르기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판 연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존의 많은 평판 연구들은 기업 평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치는 소비자 개인 평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이치 특성에 맞게 총 9가지의 측정 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앱 접속 시 프로필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 빈도수와 리뷰를 늘려나갑니다. 그때 리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른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채팅의 과정에서는 매너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놓쳐진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전주는 인구 밀집도가 다릅니다. 인구 밀집도가 비교적 적은 전주의 경우 데이터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유저들의 평판 점수 중 상위 10%의 유저들은 고평판 유저로서 이치에 반해서 인플루엔서로 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혜택으로는 알레르기 검사 비용 지급, 신메뉴 및 가게 체험비 지급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리뷰의 누적, 가게 광고 등으로 점수가 너무 낮게 측정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고지윤입니다. 저희는 나이스 급식 정보와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 두 가지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 K평균 군집 분석, 계층적 군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나이스 급식 정보에서 서울특별시 급식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했습니다. 이후 구매 데이터를 결합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에서 한식 메뉴의 알레르기 성분 데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방대한 레시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환자식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급식 데이터의 경우 같은 메뉴도 학교마다 레시피가 상이하여 알레르기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마다 김치찌개를 만들 때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치팀에서는 구입한 데이터의 알레르기 정보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구매 데이터는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포함된 경우 1,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포함되지 않은 경우 3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치팀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바꿔 코딩하였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급식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연근 조림의 경우 구매 데이터에서는 조개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메뉴지만 급식 데이터를 보면 5개 중 4개 경우에 조개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우려 사항은 알레르기 예측에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섭취 가능 메뉴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저희 팀은 문제 유연하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석의 최종 목표인 소비자 알레르기 군집 형성 이전에 데이터의 대략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8개 알레르기 성분을 3개로 요약했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성을 기반으로 고정된 K계 군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분석 수행자가 임의로 군집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적의 군집 개수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선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가까운 대상끼리 순차적으로 군집을 묶어나가는 방법입니다. 해당 결과를 덴드로그램으로 표현한 후 높이 0.8을 기준으로 62개 군집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군집화 과정에서 모든 관측치의 값이 0과 1인 더미 변수 데이터에 적합한 자카도 유사도를 활용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저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비슷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메뉴끼리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 순두부찌개, 고추장찌개 등은 국물 유인 10번 군집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국물 요리에 조개 육수가 사용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메뉴명이 상이하더라도 비슷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면 하나의 군집으로 묶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찜과 계란찜은 텍스트상 상이하나 계란을 포함하는 4번 군집에 함께 속합니다. 마지막 셋째, 메뉴에 명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도 군집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중 밀, 아황산염, 조개류는 메뉴명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군집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뉴는 급식 데이터 속 알레르기 데이터를 통해 62개의 메뉴로 군집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정보가 없는 신메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메뉴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음식의 메뉴는 음식의 원재료부터 조리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뉴명이 비슷한 음식끼리는 대체로 비슷한 알레르기를 공유한다는 점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서 착안하여 신메뉴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태수 분석을 위한 유사도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코사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 방법은 군집화를 통해 데이터 포인트를 서로 묶을 때 사용합니다. 저희는 메뉴명이 두 개 이상의 명사로 이루어진 것에서 착안하여 형태수 분석 후 품사를 명사를 기반으로 벡터로 변환하였습니다.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도토리 전병, 버섯 소고기 칼국수 전골, 도토리 막국수입니다. 그중 해당 메뉴 중 하나는 형태수 분석 시 버섯, 소고기, 칼국수, 전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뉴들은 형태수 분석을 통해 명사로 추출되며 공통된 명사를 기반으로 유사도가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도토리, 부대, 전골, 칼국수에 같은 경우 신메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성분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존에 있는 군집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형태수상 가장 유사한 메뉴명이 속한 군집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신메뉴의 분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형태수 분석을 위한 자연어 처리기가 필요합니다. 형태수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OKT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OKT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유는 정규화 기능을 제공하면서 명사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메뉴명은 명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 분석에서 성능이 뛰어난 처리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속도 및 정확도 측면에서도 훌륭한 처리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들어본 도토리, 부대, 전골, 칼국수는 버섯, 소고기, 칼국수, 전골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군집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군집에 있는 커뮤니티의 이치 인플루언서를 사용해 데이터의 질을 함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비즈니스 흐름도를 구상하였습니다. 이치의 흐름입니다. 이치는 각각의 알레르기 조합에 맞게 62개의 음식 메뉴 군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 메밀, 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 A가 있습니다. A는 이치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진 알레르기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이치의 군집 및 군집 안에서 메밀 군집 그리고 가공육행 군집에 할당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리뷰 활동을 함으로써 평판 점수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넘어 개인의 알레르기까지 구체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에 따라 김치볶음밥의 경우 햄이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리뷰를 통해 햄이 없는 김치볶음밥의 메뉴 브랜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소비자가 이치 신메뉴 입력란에 새로운 메뉴를 입력하게 되면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가장 유사도가 높은 메뉴가 있는 군집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해당 메뉴가 적절히 분류된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이치 인플루언서를 파견함으로써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한 기여도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평판 항목입니다. 지역 특성이라는 가중치를 반영할 것을 새롭게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급식 데이터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식품업계에서 빅데이터로서 급식 데이터를 활용할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소비자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알레르기 성분 군집화를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는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뒷장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회계 비용 산정 등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